네, 여기는 완주군 소양면 여울목 입구입니다. 저쪽으로 여기가 냇물이 흐르거든요. 천이 조그만 천이 흐르거든요. 저쪽에는 이제 저수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전통차하고 한옥 스테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요. 잘 해놨는데 시설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술래길이라고요. 술래길을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달팽이 모양으로 한게 우리가 이렇게 달팽이 꼬르게 뱅글뱅글 꼬면 그 모양이 뭔가 상상을 하는 걸 상징을 많이 해요. 어느 문화권이든지. 옛날에 이렇게 추상화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 보면 이게 꼬물꼬물꼬물 이게 저기 이렇게 달팽이 이렇게 그 꽈듯이 들어가는 거를 많이 해요. 자, 여기 위쪽 냇물로 가면 여울목입니다. 여기 공사 중인가 보네. 저쪽에 보면 교회 같은 기도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예전 여기서도 돌을 많이 꼭뭐큰 강만 아니다 이런 데로도 돌을 많이 닦으러 왔거든요. 이거 공사 중이네? 길이 있나? 여기가 옛날 후백제 견원에 여기가 앞에 송강사 도성이고 여기가 금군 진영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바로 위에 냇물이 보이잖아요. 냇물 소리 들리고. 거기가 여울목이었어요. 자, 여울목이 무엇이냐. 여자는, 여자. 그 계집 여자. 그리고 울을 갖다가, 이제 우물을 갖다가, 이제 저기 이걸 좀 줄이면 울이 되죠. 우물물 어때? 우리가 우물이라고 하잖아. 우물정자 할때 우물. 우리들이 쓰는 물. 우리들이 쓰는 물. 우리물. 내 약자가 우물. 우물이래요. 그래서 여자 할때 여. 우리들이 쓰는 물. 옛날에는 우물을 안 파고 냇가에서 먹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들의 물을 해가지고 울이라고요. 울. 우물. 물, 울, 이렇게 해요. 줄이면 울이 되죠. 물을 줄이면. 그래, 여, 울, 목. 목은 이제 목욕할 때 목. 아니면 목자를 이게, 그 뭐냐, 어디, 우리 이게 목 있잖아요. 우리 목을 칠할 때그 목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목은 목욕할 때 목, 목간. 이제 목욕이 목 밑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세수만 하다가, 이제 저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목 밑으로 한번 이제 식는 걸 목욕이라고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냥 설입니다. 저도. 이게 언어가 계속 변천이 되고 옛날에 쓰던 또 저기 단어나 언어들이 이게 또 부활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을 많이 닦던 여기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관광객이 없으니까. 저기, 이게 무슨 수도원 비슷한 기도원인가? 예. 보통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게 기도원, 수도원,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예전에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 약간 좀 3000% 빠지자면, 기독교 신자인데, 이제 저거 보니까, 보통 이게 교회에서는 학교 방학 때 애들이 수련회를 가거든요. 요런 시설이에요. 여기는 아닌데 이런 시설을 가는데 제가 그때 수련회를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이제 초등학교라고 할게요. 그냥 요즘 분들이 초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한번 처음 가고 그 뒤로는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이거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게 통곡 뭐라고들 하여튼 까먹었네.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면 수도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 냇물에서 놀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제 수도원 저녁에 뭘 하면 이게 통곡 기도라는 걸 해요. 통곡 기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통곡을 저질 막 지르면서 막 하느님 아버지 막 방언이 터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봤는데 그때 내 앞에 옆에인가 내 바로 눈 앞에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대학 그걸 좀 졸업하거나 사회인이거나 아니면 사회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제 교회 선생님인데, 교회 저희 반을 가르치는 교위 선생님인데, 그분이 저희 교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저기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좀 근엄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분이었어요, 교회 선생님.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막 통곡을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 하면서 막 저기 막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이 이걸 하는 거 보고, 우리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봐서 그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그때 충격이,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사이비교회인가? 저희는 이제 그 월요교회라고, 이제 연단에 거기 저희 고향이 월요교회가 그다는데, 딱한번 갔어요, 수련회.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가요. 그때 그 수련회 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러지? 우리 교회가 사이비 집단이었나? 하면서 막 통곡 기도를 하는 걸 해요. 이제 통곡 기도식, 그걸 매 밤마다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매 밤마다 통곡 기도를 하면, 오씨, 저 이게 근엄했던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통곡 기도니까 무슨 마귀 악마에 쓰인 것처럼 미친 여자씨야, 미친 여자가 된 것처럼 보인 거야, 내가. 그거를 재현하자면 막 하느님 아버지면서 오버람들 아 하면서 막 누구를 욕을 하고 막야막 이렇게 해요 신체적으로. 근데 교회 선생님이 저는 이제 근엄한 이제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좀 약간 성인분들이나 애들 이제 그거를 익숙했나 보더라고, 다른 애들도. 그걸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제가 수련회를 안 갔어요, 아예.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 해서 갔는데, 저희 부모님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거의 장로급 집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라고 해도 안가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 뒤로는 안가 내가 이제 수련회를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산골 깊은 데 가면 천주교 이게 수도원도 있고 기독교 이게 수련회 수도원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 가면 이런 걸 비슷한 걸 해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아, 이게 똑같은 거구나. 이게 돛 닦는 거고 똑같구나. 돛 닦을 때 옛날에 선도 쪽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쓰거든요. 자기 원수를 죽이는 그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게 목검 같은 거를 들고 나무를 갖다 계속 막 이거를 저기 막 베요. 그러면 전생에 내 원수와 현생에 내 원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게 비슷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이제 선도 이쪽을 명상하면서, 아, 옛날 수행을 이걸 했구나. 옛날에 저도 이제 이걸 어디서 이게 수행법이었냐면, 옛날에 이걸 말해도 되나? 자운성가라는 데를 제가 한번 몇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많이 영감을 받고 자운성가를 가서, 이쪽 길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문 역할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처음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네. 이제 그걸 저기 옛날 저기 경험 정보를 풀어낸다 해가지고 이게 딱 똑같아요. 옛날 제 기도 저기 제 거기 뭐냐 거기 이게 갔을 때저 수련회 갔을 때그 상황하고 똑같대. 이게 통곡 기도하고 뭐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그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옛날 통곡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 옛날에 내가 수련회 갔던 게 그게 수행 방법이었구나, 이게 기독교 방식에.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안 무섭고 하니까, 저도 하니까 이게 그걸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수련해져요, 굉장히. 이제 이게 수행하는 이게 원래 선도 쪽에 있던 건데, 내 선도 쪽에서는 어떻게 냐면 이게 목검 같은 거를 갖다 대나무두검이나 목검 같은 거를 가지고 이런 나무나 돌 같은 데 있잖아요. 보통 나무를 이렇게 소나무 두꺼운 나무를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형상이. 그러면 막그 나무가 사람이라 내 원수라 생각하고 막 베요. 스승이 시켜요. 네 원수가 누구냐 하면,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 원수를 갚아서 돌을 닦으러 이리로 왔습니다 하면, 그래, 네 원수가 누구냐, 내 여기 중원에 있는 어떤 사마 가문 사람이라고. 이제 딱 그러면 그냥, 그럼 그 사마 가문 사람이 누가 널 아비를 죽였냐, 그럼 사마천이라는,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라는 놈이 저희 원수입니다, 저희. 그러면 그래,
그럼 저 나무가 뭘로 보이냐? 그 나무가 그럼 나무로 당연히 나무가 보죠. 저 나무가 네 원수인 사마천이라 하면서 저 나무를 딱 가리켜요. 아니 나무나 여기 바위 같은 거 있거든요. 바위나 아니면 이게 돌 이게 돌바위를 하나 세워요. 길쭉하게. 돌바위나 예전에 이게 저기 이런 나무 같은 거로 아 이게 저기 돌바위나 나무 같은 걸 갖다가 목검 같은 걸 이게 보통 목검이나 대나무죽으로 된걸 갖다가 헝겊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손잡이를 해가지고 이게 칼이다. 니 원수다. 자, 저 나무가 베거라.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아, 이게 뭐지? 그러면 니 원수다 하면 이게 스승이 이제 의식으로 이제 딱 해가지고 원수인 것처럼 이 나무가 보이게 좀 약간 이게 도수를 피워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그내 예를 들어서 그 사마천이야. 사마천이라는 그 원수 놈을 이 개새끼 하면서 이제 그때 욕도 문자라면서 이게 목검으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원수라는 생각 계속 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네 한이 풀 때까지 계속 베거라. 네 원수를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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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베거라. 그래요. 그러면 현생에 원수를 베다 보면 아 이제 힘들어. 그러면 다뱀 마치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원수를 갚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원래 선도 방식이에요. 이게 신선선자 해가지고 선도 방식의 수행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도 이게 비슷한 게 있고요. 저기 이제 저기 뭐냐 다른 수행 명상단체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많이 구사해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명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게 마음을 닦는 방법 수행법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부활을 해요. 뭐 책이나 뭐 구전으로 다 이게 끊겼는데 우리 몸에 이게 다 이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나무를 끝까지 네 속이 풀 때까지 한이 풀 때까지 베라. 그럼 계속 베. 이 원수 사마천 새끼.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베라. 그 가족을 다 베라. 네가 베고 싶은 사람 다 베라 해가지고 다 베요. 그럼 그게 맨날 며칠 그게 심한 애들은 몇달 동안 그걸 계속 베요. 그게 분이 안 풀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분이 어느 정도 풀리면 또 이제 저기 스승님이 해요. 자, 분이 풀렸냐 하니까 풀리진 않았는데 많이 풀렸다고. 그러면 자, 너의 그 원수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아버지, 너희 가문을 명문지화한 그 사마천이라는 놈을 생각해 봐라. 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하니까 아무 마음이 안 올라옵니다. 그냥 저기 그냥 소원합니다. 마음이 뭔가 이게 다 이게 한을 푼것 같은 기분이 들고 원수를 마치 푼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좀 이게 제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원수의 끈은 이제 스스로 그걸 터득하게 이제 깨치게 만들어요. 이제 스승이 선도 쪽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진 이제 그 다음 수행이 진짜 들어가요. 현생의 원수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네가 이렇게 산 이유는 전생에 이 카르마 쉽게 말하면 요즘 방식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너의 카르마가 때문에 네가 그 생을 산 것이다. 자, 너의 전생의 카르마를 관념을 이제 찾아서 이제부터 스승과 같이 떠나자 해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이제 전생에 이제 그리고 내 조상 정보가 있거든요. 조상 옛날에 이제 그걸 자기 전생이라고 이제 착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생생하니까 그럼 자기 전생이라는데 저기 자기 전생 진짜 자기가 있었던 거하고 이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경험 정보가 틀려요. 어떻게 틀려냐면 자기 전생이었던 거는 이게 그 복수하는 이게 감정이 심하게 안 흔들려요. 그게 올라오면. 근데 내 조상들의 경험, 관념, 정보가 이렇게 상태로 그거를 내 전생이 아닌데 내 저기 조상들의 그 원수지거나 이게 아팠다고 나빴던 경험 정보가 올라오면 굉장히 이게 감정이 몰입이 돼요. 이게 틀려요. 근데 이제 이두 가지가 같이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전생이면서 내가 그 조상이었던 거야, 옛날에. 그러면 그 경험 정보가 같이 해. 내 전생이자 내가 그때 이 몸의 조상이 나였어, 진짜로 전생 그 육신이 있을 때. 그게 갑자기 두 개가 갑자기 동시에 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장난이 아니게 와요, 그게 파동이. 그런데 이제 그 장난 아니게 파동이 오는데 전생에 이게 뭐가 전생에 그냥 저기 있었던 원수의
저기 그 이야기는 마치 그냥 영화에 마치 남의 이야기를 보듯이 영화처럼 싹 스쳐가요. 근데 이게 내 전생에 이내 조상의 이 씨로 해가지고 이게 그 경험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생의 사건이 다른 데로만 흘러가고 아니 맥이 끊기는가 봐라. 그러면 내 조상 중에 내그 전생과 매칭이 안 돼요. 근데 내 전생이야. 그런 것 같은 건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들어가고요. 내 오히려 저기 그런 거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 생을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이고 오히려 이게 조상들의 그한 있잖아요. 그게 경험적이잖아요. 마치 내 전생처럼 굉장히 이게 스펙터클하게 이게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음에 옛날 선조 쪽에서는 그걸 구분을 못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기 이게 다 전생 자기 전생의 업보라고 다 생각해. 근데 그게 조상 자기 전생이 아닌데 그 조상들의 저기 그 경험 정보가 하면 굉장히 감정이 세게 올라요. 오히려 그런 게내 전생보다. 근데 내 전생과 그게 내 전생이면서도 내 나중에 후대에 내가 태어나 가지고 그 경험 정보가 그대잖아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게 나야 그냥. 아예 그냥 거기에 싹 흘러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이게 틀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를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오면 이거를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전생의 정보, 내 정생인지 아니면 내 조상의 경험 정보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경험, 내 정생이면서 내 저기 조상의 경험 정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잖아.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와요. 완전히 몰입이 돼요, 그거는 그만. 그게 최고 먼저 올라와요. 내 경험, 내, 나중에 그 후대로 해가지고 그 원안의 그 경험 정보와 내 전생 경험 정보가 실제 가면 무의식적인 경험 정보와 내 초의식적인 영적인 경험 정보가 합이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여기서 견원이 열받아가지고 대학살이 일어나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나가요. 그때 이제 뭐 가부들도 여기 이제 금궁 같은 경우에는 왕실 호위계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다 도륙당해요. 그것도 굉장히 처참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좀 한이 그때 후백제 자기 견원이 이게 견원이 자기 군대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냥 몰살을 시켜. 왕건은 아 저기 그 저기 좀 온화하기 때문에 다 살리려고 해요. 이게 여기 저기 포로들을 이게 근데 그거를 알고 견원이 미리 저기 정예병을 데리고 와서 싹 죽여버려요. 다음 고려 정예병을 데리고 이게 왜 그때 그랬냐면 뭐 다들 알다시피 그 신검이고 양검인가 하여튼 뭐검 저기 견원의 자식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식 얘네들이 나중에 후생에 몇 번을 다시 저거를 한대. 나중에 하고요. 걔네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밀어내고, 아버지를 저기 금산사 저기 거기 뭐냐, 암자에다가 저기 가둬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저기 첫 번째 신검인가? 걔가 왕이 돼요, 이제. 그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거기서. 빨리 죽으라고 막 저기, 낮에는 그 궂전에 의하면, 낮에, 이게 저기 여름에는 거기다가 부뚜막에다가 불을 막 저기 막 사우나가 되도록 그냥 자기 아버지를 쪄 죽이려고 빨랑 죽으라고 한여름에는 거기서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막 저기 이게 펄펄 병사들한테 시켜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뭐 견훤이가 나좀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밖에 있는 애들은 다어그 아들인 신검이의 저기 충복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칼로 해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불효자라는 이게 오명은 쓰기 싫으니까 얘네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얘들 자연사 죽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낮에래 저기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게 쪄 죽여요 그냥. 그래 그때 견원이 굉장히 아들들을 증오를 해요 거기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기 내 자식도 다 죽여버린다고 신검이랑. 참 이게 역사가 반복되고 제가 한 사람의 사례와 제 사례를 여러 관점을 봐서 나중에 한데. 사람이 이게 다시 환생하고 또 전생이나 환생하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그 근기가 잘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왕건이가 왕건이래 저기 궁예가 너무 이제
한이 맺히고 자식들한테 한이 맺혀요. 이제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겨울에는 반대로 불을 안 떼고, 옛날에는 이게 한지 같은 데 있잖아요. 문에 그 저기 한지를 다 찢어가지고 바람이 숭숭숭 들게 해가지고 얼어죽, 빨리 얼어죽으라고, 자기 아버지 빨리 얼어죽으라고 부위를 갖다가 금사사에다고 해요. 왜? 자기가 칼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하면 목을 베고 나중에 시신을 장사를, 이제 저기는 자기는 효자다 하고 장사를 지내는데 시신이 훼손되면 이게 오해를 받잖아. 그러니까 자연사 죽은 것처럼 해서 얼려 죽여요, 겨울에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저기 아궁이에다 불을 확 쐬서 쪄 죽이려고 하고, 겨울에는 저기 문을 다 창호지를 다 찢어가지고 바람이 태서해가지고 얼어 죽게 만들어, 이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견원이 자식들한테 완전 원한이 맺혀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뭐 다, 내가 땀을, 왜 저기 견원의 자식들이 왜 저기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게 원래 저기 신검이 이제 첫째한테 물려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린 다른 애를 갖다 태자로 올려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하고 이제 버림받은 이제 저기 옛날 그 저기 신하들하고 이제 저기 신검이 얘네들이 이제 저기 쿠데타를 이렇게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저기 거기 감옥 저기 금산사 거기다가 가둬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저기 왕권을 한 거야. 이제 검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저기 효자처럼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래도 견원이 이게 태조 견원이잖아요, 백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명분 때문에 이거를 죽였다거나 목을 매달거나 칼을 해가지고 몸이 훼손이 안 되니까 자연사처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 와중에 견원이 그 소식, 아 견원이래, 고려의 왕건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스파이를 보내요. 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스파이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는 저기 지키고 있는 병사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냥 그 군사들도 하기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태조 왕인데 이거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이거 다 자기네들이 독박을 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자기네들은 솔직히 하기 싫은 거야, 그 짓을. 아무리 저기 신검의 충북이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 옛날 나라를 세운 저기 그 견원 왕인데, 태조 견원 왕인데,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저기 고려 이제 탈출을 시켜줘요. 이제 짜고 이제 그래가지고 고려에 있는 왕건한테 가요, 견원이.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초라한 거야, 모습이. 자식들한테, 원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왕건은. 통일을 삼권 중에서 어차피 신라는 나가리가 됐고, 백제하고 고려가 둘 중에 하나가 패권을 다투는데, 어떻게 보면 원수 지간인데 자기 그 밑으로 궁예도 아니고 나중에 쿠데타 해가지고 한 왕건 밑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고 창피하고 이제 고개를 못 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요. 그 복수의 그 아들을, 복수의 나를 갈면서 그 치욕적으로 이제 그 저기 거기를 저기 탈출을 해요. 그때 이제 견원이 저기 성광사 거기 궁예 있을 때 쿠데타를 당하죠, 이제. 뭐 조금만이면 뭐 여울목인데, 한번 이리로 더 올라와 볼까요? 네, 견원이가 자식들한테 이제 이게 겁나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상처를 입고, 자식들을 내가 원수를 갚아서 이것들 다 내가 씹어먹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수양산 기도원이네. 이것도 일종의 도량이고, 도량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보통 이런, 여기는 이 주민들이 다닌 데가 아니라 거기 외부에서 보통 이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외부 사람들 와가지고. 그것도 이것도 일종의 되게 그냥 도 닦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중에 서양시 방식으로 이렇게 도를 닦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지금 옛날 그, 여기가 이제 금군 진영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굉장히 작아요. 얼마, 소수 정예병이에요, 금군은.
그냥 소수 정예 아주 지금 얼마 안 되는 재개발로 몇백 명밖에 안 돼. 1,000명도 안 되고 몇백만밖에 안 되는 소수 정예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큰 대군이 주둔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군군이 뭐와 같냐면 모든 선봉을 앞으로 가고 정찰이나 지금 따지면 특수부대의 역할 아니면 첩보 역할 이런 거를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군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송광사 배후 쪽에 이 진영을 여기다 쳐요. 여기는 굉장히 은밀한 군 진영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일반 보병에 뜨는 저 바깥쪽 지금으로 따지자면 완주군 대대 예비군 훈련소 완주군 대대가 있어요. 그 일대를 가지고 그 앞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평평하거든요. 그 일대가 일반 저기 도성을 방어하는 이제 수도사령부고 여기는 막 저기 최고의 이제 저기 정예병들 그리고 최고의 저기 이게 하여튼 특수부대 이런 애들이 여기서 금병이라고 하잖아요. 금병이 여기서요. 얘네들이 헌병 역할도 하고 지금을 따지면 특수부대 역할도 하고 이게 스파이 역할도 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둔을 시켜요, 얘네들이. 그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얘네들은 다 거의 개국공신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공이 센 애들은 그러면 관직을 굉장히 높은 관직을 받고 최하 못해도 옛날 조선으로 따자면 그 사또 같은 자리를 줘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뭐 영주 지금 뭐저 유럽으로 따지자면 저기 왕이 영주들을 이렇게 지방 영주들을 이렇게 책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책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이제 백제가 다 통일할 거였으니까 요 자리인가? 요 자리구나 거의. 그러면 진영이 저쪽에 있어. 그러면 거기서 저기 적의 이제 저기 아까 거기 저기 뭐냐 그 대하저수지 자리인데 그쪽이 옛날엔 조그마한 연못이었어요. 근데 연못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군군들은 거기서 밥도 지어 먹고 뭣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원래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전국 팔도강산에서 이제 저기 이쁜 자 저기 처녀들이 신랑감 저기 이제 찾으러 신랑감 꼬시러 와요. 여기구나. 그럼 아까 밑에 쪽은 평평한 데는 금군 진영이었고, 이제 여기 오면 이제 팔도강산에서 이제 저기 이쁜 처자들이 이제 저기 미래에 이제 저기 여기 개국공신이 되면 이게 출세하는 저기 남군님들을 꼬시러 와요, 일로. 그 당시 중원에서도 이런 일이 새로운 국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좀 싸움 잘하고 칼잘 쓰는 이런 저기 강호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강호들이 이 삼국에서 다 어디 가냐? 신라는 당연히 안 가고 저기 고려 쪽으로도 별로 안 가요. 왜냐면 백제가 이게 모든 걸 통일할 거라고 다 이제 소문이 나고 누가 봐도 세가 세니까 대우가 또 끝내줬어요. 이런 쉽게 말하면 저기 강호 칼잡이들한테 그럼 강호들에 있는 무사들이 여기로 이제 저기 취직을 해 쉽게 말하면서 군인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을 세운 저기 금병들이 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통일을 삼한을 통일한 데서 이제 저기 거기 이제 영주 같은 이제 지방 사또 같은 이제 큰 관직을 내려받으면 옛날에는 좀 약간 봉건 사이였어요. 호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그게 대문립이 돼요, 그 자리가. 개국공신이니까. 개국공신, 우리 아버지가 이 지방을 다스리던 자, 저기, 하고, 우리 조상이 이 지역을 저기, 그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는 거예요, 그 관직을. 그러면 그게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그걸 계속 세속적으로 대문립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저기 개국공신이고, 이제, 그 어느 지역 지금을 따지면 뭐 군수 비슷하나 아니면 면대 아니면 면사 면 하여튼 그 지역을 다스려요. 그러면 그럼 호족 비슷하게 돼요. 옛날 고려에 호족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대물림이 돼요. 자기 때에서만 그 관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 계속 대물리고 또 자식이 몇 대를 대물림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저기 이게 이제 그 여자 이게 좀 명문가 가문 여인들이 이제 저기 미래에 이제 그런 남자들을 이제 출세할 남자들을 꼬시러 오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오냐? 이제 저기 밑에 진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이게 좀 일부러 위에서도 그 갖다가 이제 이게 관과 그냥 이렇게 봐줘요. 원래 이런 데
여기는 굉장히 이게 스파이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인들이 여기서 무사 하다가 저 위에서 이제 맑은 물 내려온 데서 이제 거의 여울목이라고 해요. 여자들이 우물에서 목욕을 한다. 내과에서 그래. 그래서 여울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울목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옷 벗고 하면 옛날 우리나라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하면 나무꾼들이 와가지고 옷을 훔쳐가서 뭐 얼레리 꿀레리 했더니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제 일어나. 이제 여기 이제 저기 자기 이제 저기 남자를 여기 꼬시기 위해서 여자들이 같이 이제 여기서 단체로 위에서 이제 막 이게 이제 목욕을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 있던 저기 밑에 있던 군군들이 당연히 당연히 오겠죠. 이제 여자 구경 못하고 남자들밖에 없는데 뭐 이쁜 여자들이 와서 이제 막 목욕을 하는데 이제 환장하죠. 그러면 이제 몰래 이제 막 지켜보고 막 해요. 그러면 그 지켜보면서 하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여성들을 이제 눈에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시를 들어가는 거야. 이제 여성들은 이제 그 이제 철대에서 온 여성들은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러 목욕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팔도에 있는 내노라는 게 집안에 그 이쁜 아는 애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저기 금군들을 이제 많이 꼬셔요. 시켜 봤어. 그래서 여기서 약혼도 하고 막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내가 관직을 받으면 저기 애 저기 처자식 이제 저기 너를 저기 뭐냐 타랑하는 약혼녀와 저기 내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들을 내가 저기 그때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여기에 있었던 금군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근데 이 금군들이 견훤한테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능지처참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견훤이 죽여요. 왜냐하면 끝까지 버틴 것도 있고 견훤이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금군들이 명예를 굉장히 이게 견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막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견훤이 금군은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진짜로 토막을 그냥 팔다리만 자른 게 아니라 뭐 저기 백토막 이상을 내서 막 이걸 할 정도로 했으니까 이렇게 증오가 이렇게 하늘에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견훤이 그때 저기 수달 요거 저기 사랑하는 자기 태자 어린 태자를 왜 적었냐면 견훤이 이제 저기 자기의 뜻을 이어받는 그걸 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자기 그 어린 그 저기 애가 이제 신검이 검은 게 아니고 나중에 어린 애 저기 그 둘째인가 셋째 부인에서 또 나온 그 어린 태자를 썼는데 얘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린 나이에 이거 이제 활이 눈에 딱 박힌 거야. 눈깔에 한쪽 눈깔에 왼쪽인 건지 눈깔에 박혀가지고 딱 떼가지고 그저 이거는 나의 저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주신 이게 몸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도 없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게 저게 뭐냐 그 활을 딱 빼니까 눈깔이 같이 이게 딸려 나온 거야. 그 눈깔을 같이 이게 입에 그걸 먹었다고 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그런 좀 약간 유교적인 부모 조상에 대한 좀 그런 게좀 관념이 셌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견훤이 와 이제 너무 감동한 거야. 이게 이제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지만 진짜 너무 감동. 그래서 그 자식을 태자로 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큰 실수가 됐죠. 근데 나중에 후생에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견훤이 나중에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이성계로 이제 다시 환생을 하거든요. 그때 저기 다른 저기 그 원래 저기 태종 태세 정조하고 태종이 아들이잖아요. 이성계 장군의 이상계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똑같이 옛날 후백제하고 똑같이 이게 쫓겨나요. 왕을 물려준 거로 다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선 실력에서 조선의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약간 뻥을 친 거고 실질적으로는 견훤이 자식 후백제 견훤처럼 똑같이 다른 태 저기 어린 태자한테 그걸 저기 태자 책봉을 했다가 여기 이쪽부터 위가 다 여울목자래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그게 후대까지 그게 계속 한이 이게 되, 경험 이게 후대에 계속 대물림돼요. 근데 위에까지는 아니고요. 딱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여울목이라고 해요.